슛, 잽, 슛. 이렇게. 공이 손에서 이만큼 떠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위치까지 오잖아. 손가락이 붙어 있어도. 그때는 축발을 떼도 돼. 이 인정이야. 그렇지, 나이스. 그 느낌. 그 느낌.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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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만 더 빠르면 돼. 시합된. 몸 완벽해지면. 원, 투. 그렇지. 내가 리듬을 타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 똑같아야 돼. 넣고. 자, 오늘은 트리플 스랩.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 공격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들. 피버 플레이, 잽, 약간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런 걸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 기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잡았을 때 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겠지. 일단은 첫 번째로 슛 테이크. 슛 테이크 쏘는데 무조건 이 손끝이 눈썹까지는 올라와야 돼. 올라오다 말지 말고 정확히 하려면 이 손끝이 눈썹까지는 올라온다 생각하고 자, 슛 하고 오른쪽으로 잽을 때릴 거야. 잽. 형식적으로 때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 이것도 느낌을 실어야 돼, 느낌을. 이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몸이 이 공간에서 쭉 없어져야 돼. 여기서 낮아져야지 갑자기. 슛에서 그렇지, 굿, 나이스. 자, 잽하고 다시 슛이 올라오면서 다시 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공이 손에서 이만큼 떠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위치까지 오잖아. 손가락이 붙어 있어도. 그때는 축발을 떼도 돼. 이 인정이야. 이만큼 내 나가서 이만큼 떨어졌어. 여기서는 발 같이 떼도 된다고. 이거는 어설프게 떼면은 불려. 같이 동시에 자신 있게 떼면 안 돼. 그래서 슛, 잽, 슛. 이렇게 슛, 잽, 다시 슛. 두 번째 슛이 슛 페이크가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와. 봐봐. 슛. 눈썹 봐봐, 안 올라오잖아. 눈썹까지. 이런 식으로. 슛. 다시. 자, 슛에서 잽 나갈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밑으로 돌리니까 이 중심이 내가 이렇게 가잖아, 몸의 중심이. 가니까 공이 떨어지기 전에 발이 떨어질 확률이 많아. 다시 밑에서 나가지 말고 슛해서 그대로 가져가봐. 슛 눈썹 있잖아. 여기서 가야 돼. 밑으로 가져가는 건 또 따로 있어. 그렇지, 나이스. 그 느낌. 그 느낌. 이제 슛, 나이스, 나이스. 왼쪽은 딱 해서 살짝 대각선으로 몸을 엎어야 돼. 그렇지, 굿, 굿, 굿. 이따 이거 활용해서 드릴 할 거야. 이게 1번. 자, 2번은 상대방이 바짝 붙어 있는 경우야. 이쪽으로 미드아웃 한번 해봐. 이렇게 잡게 되지. 이렇게 잡았을 때 경우. 발하고 공이 콘 옆으로 다 떨어져야 돼. 첫 스텝이 제일 중요해. 이게 지금 임팩트로 상대방을 몰아야 돼. 오는 거야. 고. 그치. 무조건 이 옆으로 와야 돼. 그리고 이 반대쪽 무릎 쪽으로 몸하고 시선 다. 공. 공이 와야지, 공도. 공도. 무릎 찍고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반대, 원, 투. 그렇지. 무조건 두 박자가 나와야 돼. 이게 급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급하면 발이 넘으면서 이렇게 가버려. 안 속아, 수비가. 무조건 천천히 해도 돼. 정확히 하는 게 잘 속아. 한번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 바로. 원, 투. 그렇지. 굿, 굿, 굿.
원은 늦게 가도 된다고. 근데 원에서 투 가는 것만 발 닿자마자 여기서 가야 돼. 원, 투. 그치. 근데 약간 공이 무릎 쪽으로 덜 갔지. 무릎을 찍어야 되는데 공을 넣어놓고 찍어야 돼. 공을 펴놓고 찍으면 공만 가잖아. 그리고 위험하고. 공을 넣어놓고 무릎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낮아야지. 자세가 낮아야지. 자세가 낮아야지. 공을 넣어놓고. 그래야 무릎 찍을 수 있잖아. 굿. 나이스. 넘어오면서 공이 들어왔잖아. 이거 위험하잖아. 위험하고 속일 방법이 없어. 여기로 오면. 여기 흡이 있지.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하고 오다 말았어 지금. 내 몸 전체가 반대쪽 무릎을 찍어야 돼. 지금 공하고 나 한 몸이야. 내 몸이 찍는다고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묵직해져야 돼. 자, 가벼우면은 이렇게 가벼운 거야. 근데 몸에 힘을 쫙 주고 배에 힘 주고 진짜로 내가 이쪽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릎을 찍어야 돼. 어쨌든 나도 모르게 손을 놔야 돼. 손을 놔야 돼. 배에 힘 하도 줘가지고. 이렇게 좀 느낌을. 그렇지, 지금 됐다. 지금 그 느낌. 동작이 커야지. 크고 빠르고 묵직해야지. 반대쪽 무릎. 또 안 갔어. 오다 말았어, 오다 말았어. 가벼웠어, 지금은. 가볍다는 거는 공만 갔다는 거야. 몸 전체가 가야 돼, 몸 전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 거에 다른 캐치 버전을 좀 몇 개 해보자. 자, 내 한 손으로 잡아볼게. 뺏어봐. 내가 이렇게 잡았어. 뺏어봐.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안정적인 트리플 스트레치야.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어차피 뒤에 오는 사람 오는 거 보이고, 오면 잡으면 되고, 이게 피벗 되고, 멀고, 커버 되고 하니까. 물론 처음에 캐치부터 한 손 잡지 말고 캐치는 잡고 넘어와서 상대방 보고 한 손으로 잡고 보면 돼. 아까 첫 스텝 잡고 있다가 첫 스텝이잖아. 똑같아. 캐치와 동시에 캐치가 임팩트야. 캐치가 여기서 원으로 상대방을 놀래게 하고 보내야 돼. 그리고 보내자마자 찍는 바로 원, 투.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동시에 원, 투. 그렇지. 여기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야. 놀래게. 원. 공이 먼저 닿았어. 시합 때 공이 먼저 닿을 수 있어. 하지만 연습 때는 좀 진짜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히 동시에 잡아보자. 그 힘으로 얘랑 밀어내면서 임팩트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지금은 잡으면서 들어왔어. 중간에 텀으로 원투가 돼야 돼. 원투. 그렇지. 그게 조금만 더 빠르면 돼. 시합 때. 내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같은 사이즈에서 보면 더 잘 좋아. 원, 투. 그렇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 이렇게 해봤구나. 위를 잡을 때 많아. 붙어 있으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원. 그렇지? 들고 원. 그리고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할 때 자세가 낮아져야지. 이렇게 펴지 말고 약간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잡는 거야. 두 손을 잡고 그리고 있어. 그렇지. 굿. 위로 잡는 게 약간 다음 동작도 힘들고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나오긴 해. 그냥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바로 낮아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바깥 쪽에서 그렇지. 원, 투. 그렇지. 굿. 원, 투. 그렇지. 캐치가 어디 상황에 있던 시 이 트리플 스트레치 다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잡으면서 위에서 잡아도 되는 거고. 밑에서 잡고 갔다 와도 되는 거고. 그렇지. 자, 안 속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타이밍 끊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비는 너보다 늦춰지게 돼 있어. 어찌됐든 유리하게 출발하는 건 확실해. 자, 다음 세 번째. 넘기자. 볼 잡고 넘기는 거.
넘기고 바디 컨택으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빼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잽 넘겨. 그렇지, 공격적으로. 그렇지, 하고 빼면서 원, 투. 그렇지, 굿. 이제 연결 동작으로 여기서 잡고 넘겨서 이런 식으로 약간 추진력을 얻는 그런 준비 동작이지.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리듬을 타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 똑같아야 돼. 넣고 빼면서 원, 투. 그렇지. 빨리 안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근데 이게 팔이 펴지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넣고 이렇게 해봐. 그렇지. 이 느낌으로 두 번만 빨리 해봐. 오른손부터. 그렇지. 원, 투. 그렇지. 그렇지.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볼 잡으면은 이때 역시 묵직함이 필요해. 묵직함. 그렇지. 굿. 시합 때는 그거보다 빨라야 돼. 지금 정박자로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굿. 그래서 원, 투. 그걸 나가도 되고 높아지고 들어갈 때는 몸이 그러니까 곡선으로 쭉 낮아져야지. 처음이 제일 중요해.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습관이. 우리 세대가 그래.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지금 요즘 애들 어린 친구들은 동시에 떼. 이게 몸에 힘 줘가지고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이 떨어지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느릿느릿하면 부는 거야. 심판이 이제 느릿느릿하면 부는 거야. 여기서 아까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 흙 때리고 바로 들어가야지 안 보이지. 그렇지. 굿. 나이스. 나이스. 둘 빼면서 원, 투. 오케이. 운동 좀 하자. 체력 봐.